안녕하세요. 이번 3월 6일부터 에센스 수업을 진행하게 될 한현석이라고 합니다. 네, 이분 자막 나가고 있을 거예요. 이 분들 덕분에 추천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발차기 수강생 중 첫 번째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말이라는 툴에 대해서 간단한 역사 그리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소개를 먼저 드릴 것 같고요. 마리에서 텍스처링이 이루어지고 그게 어떻게 룩 디벨로먼트가 이루어지는지 최종 아웃풋까지 워크플로우를 한번 간단하게 짚고 들어갈 예정입니다. 텍스처링에 관해서 디퓨즈 맵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스페큘러 맵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런 각 맵들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. 텍스처링에 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좋고 모델링만 해보신 분 그리고 혹은 UV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텍스처링 및 룩 디벨로먼트에 관해서 궁금하신 모든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준비 시간이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지만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이 들어주시고요. 3월 6일에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. 국대 아티스트 한현석이었습니다. 안녕.